같이 또 역시 남친의 소감을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어쨌든 군복무 이후에 복귀자 그런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끝이라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감독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과 정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사활을 걸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사실 제가 맡은 연인군 이금 이 젊은 영조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항상 이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. 그럴 때마다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감독님과 원의 대화를 나누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. 그리고 어쨌든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던 정치가 영조 또 할아버지 영조 캐릭터가 아니라 이 젊은 영조라는 캐릭터가 신선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욕심도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고 연기를 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중입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장혜로 씨,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봐온 그 영주의 새로운 재석이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저 감독 뉴스용 문여정입니다. 저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. 캐스팅 말씀해 주신 김에 오늘 자리하시진 않았지만 이경영 씨가 18년간의 지상파 드라마 하시는 거잖아요. 이 작품이 다 이제 나갈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캐스팅 하셨는지도 이유 듣고 싶습니다. 어떤 역할로 캐스팅을 네, 어떤 점 때문에 캐스팅을 하셨는지 네. 사실은 이제 이 드라마가 정치 얘기도 있고 또 미스터리 구조도 있고 한데 최근에 이경영 씨가 배우로서 보는 행보가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 중견 연기자로서 뭐랄까 이 드라마에 아주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. 그래서 특히 이 드라마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